제가 이 강연문을 작성했을 때 미국은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했죠. 글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합한 시기란 이 완벽한 시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전 가능한 현재가 있을 뿐이죠. 도전이 가능한 현재가 과거가 되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다시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알아볼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비관에 빠지고 여전히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법과 같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법과 같은 순간을 붙잡아 나아갈 때, 비로소 본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기 정책이 또한 우리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을 테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제가 정체되었을 때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돈이 필요로 할 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는 가장 좋은 시기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사업의 굴곡을 직접 봤습니다. 많은 경쟁업체가 생겨나 골치아팠던 적도 있었죠. 제품이 부족했던 적도, 또 재고가 넘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제가 생각한 건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일단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전진하자는 겁니다. 마치 동풍을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언제라도 불안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일단 배를 조절하는 법만 배우면 다른 모든 바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동력이 될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동풍이 불때 항해를 하고 있다면 배의 속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폭풍우에 대비해서 중앙돛은 감아 내리고. 뱃머리에 작은 돈만 펼치는 거죠. 폭풍우에 항해를 하고 있다면 중앙돛을 낮춰 목적지에 안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뀔지라도 그에 맞춰 배의 방향을 전환해 목적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동풍을 다루는 법을 알고 동풍을 활용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바람 방향에 맞게 배를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부터 먹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마십시오. 아메이 안에서 정말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단호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해야지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호한 결의를 한 당신에게 그냥 내일 하자 하며 다가오는 난풍을 조심하십시오. 냉기보다 열기에 더 빨리 힘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의 마음을 느슨하게 안일하게 하는 이 남풍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 밖으로 나가서 소비자 20명을 확보해야겠어. 오늘 말고 내일 말이야. 라는 생각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죠. 또다시 동풍이 불어와도 여러분은 지금 말고 나중에 시작하라고 속삭이는 남풍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 남풍은 보통은 잔잔한 바람이죠. 웬만한 배는 잔잔한 바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면에서 그대로 정지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배를 다시 나아가게 하기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주변에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고객도 몇명 확보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난 아메이를 하고 있지. 이제는 제대로 해볼 거야. 아마 내년에는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는걸?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사업에 뛰어들진 않죠. 배는 가만히 서 있고, 그러면 키를 끝까지 돌려봤자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는 움직이고 있을 때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배는 물이 배를 스쳐 지날 때에만 컨트롤 할수 있거든요. 따라서 목적지까지 운전해 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묶인 것처럼 정지한 배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리죠. 풍전등화같이 앞으로 어떤 운명이 그 배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모두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배가 단지 물 위에 떠 있기만 한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일정 기간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면에서 정지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지하게 되면 남풍이 여러분을 바위에 부딪히게 만들고 결국 사업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플랜이 잘못됐다. 제품이 잘못됐다. 자, 그 외에도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배가 계속 움직이도록 배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배는 목적지에 도착할 힘이 있고 불어오는 모든 바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면에서 정지한 배는 폭풍우가 강타해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바람의 처분에 운명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 <laughs>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는 남풍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laughs> 자, 오늘 우리의 항해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바람은 초속 15m에서 20m로 불어오는 안정적인 미풍인 편서풍입니다. 우리를 미끄러지듯이 이끌어주는 온화한 바람이죠. 돛을 활짝 펴고 항해할 수 있고 그러면 배는 바다를 가로질러 순항하죠. 편서풍을 따라 바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목적지에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편서풍은 안정적인 미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바람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안정적인 편서풍에서 돛을 펼치고 항로를 유지하며 최고의 항해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 암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날 안정적인 편서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안정적인 편서풍은 배를 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있을 거야. 이 사업에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 온갖 바람이 닥쳐오는 중에도 그 무언가를 보아야 합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있을 것이다. 그 바람은 여러분에게 콧노래를 부르게 하고,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도록 독려할 겁니다. 그러니 가끔 혼자라고 느끼고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이 생길 때는 따뜻한 편서풍을 맞아 다시 힘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두가 하는 사업입니다. 친구들에게 아메이를 소개하면 그중 누군가는 가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미풍에 전해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지난번에 북풍이 불어와 옷깃을 여몄고 동풍의 일격을 받아 조금 불안했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을 가입시킨 스폰서가 탈퇴를 해서 조금 좌절했더라도 여러분의 그룹 미팅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규모 랠리에도 참석하세요. 그곳에선 여러분을 한껏 고양시키는 편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크라운 명단을 훑어보며 찰리와 엘 씨를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미팅에 참석했을 때 제게 불만과 고충을 쏟아내더군요. 그저 큰 불만을 토로하려고 랠리에 온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스폰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스폰서로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스폰서와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탈퇴하셔야겠어요. 그것이 당신이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당신 스폰서를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찰리는 중간 휴식 시간에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왔고 악수를 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그러자 찰리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지금 가야 합니다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연락을 하더군요. 찰리가 연락한 이유는 바로 그날 아메이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찾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자신이 말한대로 이 사업에 전념을 했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막고 바람이 계속 불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은 바람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키를 잡고 그 바람이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활용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찰리와 엘시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아닐걸요? 그럼 여러분보다 똑똑할까요? 그것 또한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먹고 키를 잡아 목표를 향해 가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 이상의 것들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바람을 통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독려하려 합니다. 아니 단지 독려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임해 본 것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작 본인 스스로는 결정도 내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결심을 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만 하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메이 속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하고 의심 없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만의 비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바람을 잘 활용하고 그 바람들을 통해 여러분이 항상 꿈꾸었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결국엔 그 목표를 달성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